네, 또 대표적인 굴뚝산업 하면 또 시멘트 쪽 업계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탄소 중립, 이전 세계적인 어떤 기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줄였나요? 네. 어제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반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네.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일정 부분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시멘트 업계 1위 하면은 쌍용 CNE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게 2019년 대비해서 8.5%가 줄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같은 기간 삼표 시멘트는 15.5% 줄었고요. 또 한일 현대시멘트와 성신 양회도 같은 기간 각각 14.6% 그리고 밑에 6.8% 감축을 했습니다. 이 밖에 한일 시멘트, 한라 시멘트 등도 이 업체들도 5%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앞으로 또 온실가스 저감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텐데 그래서 친환경 투자 계획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앞다퉈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쌍용 CNE부터 살펴보면요. 향후 5년간 추가로 이건 추가인데요. 한총 700억 원 정도 다시 이제 투자를 해서 순환 자원 처리 시설과 폐열, 그러니까 쓰다 남은 거잖아요. 이거 이제 발전 설비를 이제 확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가 유연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석 연료, 그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순환 자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2018년부터 어느 정도 노력은 사실 해왔습니다. 당시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유연탄을 이 순환 자원으로 대체하는 뭐 장비 이런 부분을 이제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나섰었는데 이 때문에 사실 이 같은 노력으로 유연탄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에 이게 그 150만 톤 수준이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100만 톤으로 줄었으니까 확연히 줄었구나 이런 부분을 좀알수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줄이겠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다음 기업 이제 삼표 시멘트인데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전 사업 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온실가스 배출을 100% 감축을 한다 이런 목표로 2050 탄소 제로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향후 5년간 약 2,000억 원 정도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탄소 포집이나 활용, 저장 이런 걸살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특히 이제 탄소를 2030년도까지 최고 35% 감축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일 시멘트 역시 2025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친환경 부분 설비에 약 2,8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현재 탄소 배출량을 거의 30%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에 우리 지난 시간에 화이트바이오 소개를 했었잖아요. 거기 관련 기업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 관심 있는 부분들이 크린으로 시작하는 그왜 음식물 쌀때랩 있잖아요. 그쪽 회사 대표님께서 화이트바이오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친환경 그쵸, 쪽으로요. 그쵸. 왜냐하면 그분이 몇년 후면 아마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셨던 그러실 거예요. 수도 있죠. 이 지금 시멘트 산업 쪽도 그야말로 사활일 걸만한 지금 이슈에 도달한 거죠. 네, 오프닝 때 말씀해주셨지만 이 시멘트 사업은 굴뚝 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멘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9년 한 해만 봐도요, 국내 시멘트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 산업계 전체 배출량을 쫙 펼쳐서 봤을 때 11%나 차지한다고 하니까 비중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가 원료가 이제 석회석이라는 건데. 이를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가 그 온실가스 배출의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공정 핵심 시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소성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를 만들 때 이제 구워내는 가마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를 가동할 때 이제 전력을 쓰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범으로 낙인 찍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자 녹색 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좀 분위기가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게 그리고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도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커진 게 2050 탄소 중립 이 얘기는 지금 산업계의 화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친환경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세 제3차 계획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 네, 이 전체 한 97%가 중요한 게 이제 무상 할당량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7%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그러면 이게 90%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상 할당량 같은 경우에는 3%에서 10%로 좀 이제 비중이 이제 커집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는요.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사실 꽤 씁니다. 연간 한 700억 원 정도 드리는 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앞으로 더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도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 업계는 2월 같은 경우에 이미 좀 순차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멘트 그린 뉴딜 위원회라고 하나의 이제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와도 학계와도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사가 저탄소 시멘트 생산 기술이나 아니면 뭐 대체 연료를 사용을 이제 확대한다라든지 뭐 탄소를 포집하고 전환하는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멘트 업계가 노력하다 보니까 정부도 글로벌 트렌드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에 좀 부응하고 발맞춰가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 C&E 보니까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뭐 연일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년 대선도 있고 정책 수혜주로서 건설주들 또 건설 자재주 이런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호황 그 전망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시멘트 업계 뭐 시멘트 그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2분기 실적 잘 보셨을 텐데 네. 대체로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 이제 하반기로 쏠릴 텐데 하반기 역시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의 호재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으로 실적을 좀 받쳐주지 않을까 이 개선되는 부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 시멘트 가격이 지난 7월부터였는데요. 이 톤당 3,800원이 인상돼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가격이 1분기와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인상 효과 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각종 주택의 추가 공급 가능성 이런 부분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 완화나 사업에 대한 집행 본격화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시장의 뚜렷한 특징이 이 경선 후보들이 뭐 하나같이 내세우는 부분이 부동산 그렇죠. 관련 공약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건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역시 이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시멘트 관련주 뭐 괜찮은 흐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시멘트 회사들이 앞서서 저희가 쭉 언급해드린 대로 탈석탄 이슈와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순환 자원 처리 시설 투자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됐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이 또 잡힐 것이고 업계 1위 쌍용 C&E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친환경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저평가 매력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이런 관심주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